근데 이건 너무 안 넘어지니까 좀 넘어질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겠네. 어, 저번에 만들기로 들어가세요. 저번에 그 코딩 하기가 말고 앞으로 20cm 가서 뒤로 20cm 간 코딩을 해고 실행해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40cm가 얼만큼 코딩이 되는지 보세요. 1초에 30cm 가나요? 그럼 속도를 다르게 하면 그러면 20cm도 갈 수 있겠네요. 20cm를 왔다 갔다 하게 코딩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엠보지 다르니까 여러분만의 20cm를 찾아보세요. 둘레의 길이 배웠죠?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한 변이 20cm인 정사각형을 엠보스로 구현해 보세요. 안 되면 약국에서 안대를. 여기 벌써 지금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학생은. 제가 20cm인 정사각형을 한 학생은 삼각형 만듭니다. 그걸 찾아야지. 어? 어, 미안해요. 어. 사각형 되는 친구는 삼각형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각으로 할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할 거예요. 1.6초를 가야지 20cm를 가는 거예요. 네. 어. 실행해 보세요. 이상한 걸 고쳐야지. 다시 해보세요. 두 가지로 해서 정사각형으로 해봅니다. 자, 준비됐나요? 오, 저거 또리또리하게 잘 움직이네. 그러면 저기 있는 바구니를 넘어뜨리면 됩니다. 잘 시작하세요. 들어가면 안 되지. 아,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넘어뜨리면 내려가세요. 안 돼요. 학생 출발합니다. 그렇지, 한쪽에서 밀어야지. 아, 그거 괜찮다. 공동의 목표를 해야 되겠다. 어. 오, 성공. 해봅시다. 시작하세요. 자, 남학생 2초. 아직 땅에 달아야지. 땅에 달아야지. 오케이, 성공. 자,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양쪽에서 밀어줘야 돼요, 이거는. 아니야, 뭐하냐고, 뒤로. 학생들 출발합니다. 자, 밖으로 가면 가운데에다 놓겠습니다. 자, 10초 경과. 하세요. 그렇지. 방금 거기서 안쪽에서 양쪽에서 내려줘. 아니 그렇게 말고. 아니 그렇게 말고. 어, 전략 다시 짤 거예요. 야,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아니 그 말 있으면 된다.
이거 넘어뜨리기. 근데 이건 너무 안 넘어지니까 좀 넘어질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겠네. 너무 지려고 했는데. 너무 지려고 했는데 한 명이 맞았어. 시작하세요. 준비되면 시작하고 출발하세요. 자, 시작해요. 시작하세요. 이거는 안 넘어지는 것 같다.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깰 수 있을까? 달리기. 저는 빼요.